여러분들 요가 좋아하시나요? 동네마다 요가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요가가 서양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다시 동양으로 특히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동으로 갔다가 발끝 안 되시면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뒤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즘은 요가 수업 한두 번 안 받아보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요가는 더 이상 인도의 기인들이 하는 운동이 아닌 것이죠. 요가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인들의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허리 근력이 없어서 자꾸 삐끗삐끗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실금, 여성들 요실금 예방을 해주는데 좋은 자세고요. 남성은 전립선 강화를 해주는데 좋은 자세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치료 요가에 관해서 수업 한번 받아보시죠. 한 1년이면은 내가 예담시 몸매가 될 수 있을까요? 6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리얼리? 네. 안녕하세요. 야매주 보미연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운동해야 건강하다 뭐 하는 건 뭐 진리죠, 세상에. 그 말 뭐 진짜 몇십 년을 들었는데도 집에서 혼자 운동한다는 것이 진짜 나와의 싸움이고 진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마련이 있대요. 제가 시간 있는 날 저와 약속을 해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운동할 수 있도록 또 저의 그 비대칭 몸매를 잡아주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시는 전문 선생님이 계시네요. 집에서 정말 나한테 문제 있는 부분을 사람마다 다르게 사실은 치료사 하시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만들어서 집에서 혼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김예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우, 너무 이쁘다, 몸매가. 언제부터 요가를 하셨어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요가를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안 좋아졌어? 그게 중요해요. 여행사 일을 하다가요 책상에 앉아있는 일이 많고 자꾸 컴퓨터를 봐야 될 일이 많으니까 등이 굳기 시작하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불균형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기가 자꾸 눌리면서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취미로 요가를 시작을 했는데 와, 한 1년 하고 나니까 체질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 길인가 보다, 건강도 하고 일도 하자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요가 그러면 우리가 막 어려운 동작 생각하잖아. 막 이렇게 거꾸로 막 끼고 막 꼬고 막 네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가도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하는 요가는 틀어진 몸을 다시 바르게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는 요가를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저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환복을 했습니다. 안 드러나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굳이 붙는 옷을 입으라고 해서 모든 요가 자세는 앉으실 때 이렇게 앉으시는 건 다리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올려 앉아야지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가 동작을 뭔가를 한다 할 때는 이것도 올리라고? 아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는 거예요. 자, 앉으셨을 때 불편하세요 혹시? 불편하세요? 앉으시니까 당기게 되죠, 허리를.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네. 펴야 되네. 그래서 앉는 자세가 요가를 뭔가를 시작합니다 할 때는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리를 안쪽과 바깥쪽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죠. 어떠세요? 예, 맞아요. 맞아? 이렇게. 이렇게? 불편하세요? 아, 그러면 선생님은 골반이 많이 틀어지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틀어지셨다면 어느 한쪽으로 놨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다리가 하나가 올라가요. 자, 지금부터는 보고만 계시지 말고요. 직접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골반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지금 양쪽이 똑같이 내려앉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쁘지 않다. 좋다. 치료가 잘 될 것 같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거북이 등을 조금 교정할 수 있는 요가 동작이 들어갈 건데요. 구르기가 중심이 될 거예요, 선생님. 많이 말아서 발 무릎 뒤쪽으로 허벅지 여기 잡고. 자, 힘껏 반동으로 넘기고 발끝까지 댔다가 이 자세 기억하시죠?
발끝을 바닥에 대야 되는 동작입니다. 다시 넘어오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요.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셔서 허리를 쫙 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와서는 허리를 꼿꼿이 펴기. 세워야 돼. 네, 그럼 느낌이 오시죠. 다리를 붙이고 허리를 한번 허리를, 세우려고. 아니, 다리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아니요, 그 자세는 두 번째 자세예요. 아, 네. 알겠어요. 자, 일단은 한 다섯 번 정도 굴러볼게요, 선생님. 뒤에 잡으시고 몸을 살짝 마른 상태에서 자, 반동으로 갔다가 발끝 안 되시면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뒤로 넘어가셔도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한 넘어가면? 네네네. 한 번에 넘어가시면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몇 번 구르다가 그렇죠. 이제 조금 넘어가시죠. 다시 한번 갔다가 받쳤다가 앉으셔서 자 다리를 열지 마시고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허리를 한번 쭉 이게 다리가 저절로 열리네 이렇게 뱃살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자극이 된다니까 뱃살 아유 이 선생님 마음에 들어 완전히 펴지진 않아요 근데 펴진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한번 세워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넘어가서 자 허리 한번 또 세워주시고 자 올라오실 때 숨 들여 마시면서 꾹 자 허리 한번 펴주시고 쭉 펴주시고 자 이 구르기 동작을 하는 이유는요 여기가 평소 때는 굳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눌러주지 않거나 마사지를 해주지 않으면 굳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운동이 들어가 버리면 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을 바닥으로 굴러주면서 척추 마디마디에 마사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동작이 들어가기 위한 기본 동작으로 이 등 구르기 동작을 하는 거예요 나 괜히 생각 없이 이거 했었는데 잘한 거네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을 일단 풀어놓고 다른 동작을 해야 담이 결리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동작으로 들어갈 건데요 등 구른 다음에 다리를 나비 자세로 열을 거예요 자 나비 자세 알려드릴게요 나비 자세 거예요? 자 나비 자세는요 다리를 한번 구르시고 올라 앉으셔서 양 발을 붙이세요 그렇죠 자 붙이시고 다리 그렇죠 붙이시고 네 올라오셔서 양 발 잡으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네 펼지 마시고 자 이때 다시 한번 등을 세워주실게요 등을 한번 세워보실게요 등을 펴라는데 안 펴지지 아니 평생을 농사진 것도 아닌데 등은 왜 꼬부라진 거야 서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다시 고개를 내려보실게요 그럼 등이 좀 말리죠 다시 고개를 드시면 또 등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자 구르기를 하고 이 상태로 앉으실 거예요 선생님 자 다시 발 앞으로 모아서 등을 한번 굴러주시고 안 되면 여러 번 했다가 발을 뒤로 넘기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 반드시 허리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자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들이시고 내쉬고 조금 앉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양 팔을 벌리셔서 아니 잡은 상태에서요 양 팔을 여세요 벌리세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팔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잡고 자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잡고 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쭉 올려 펴시고 양 팔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그렇죠 자 이때 아이고 저놈의 몸뚱이 아프신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고개를 먼저 떨구시면 등이 말리죠 저 보세요 그렇죠 절대 고개는 먼저 떨구지 않고 고개는 들고 팔을 내려놓으면서 허리를 쭉 펴주시는 거예요 일자가 되네요 완전히 네 그 설명 다시 한 번만 자 잡으신 다음에요 팔을 내려놓을 때 이때 머리를 숙여버리면 등이 말려요 보이시죠? 다시 제가 고개를 떨구지 않고 고개를 든 상태에서 그대로 아이고 저게 될까 저 할머니가? 네 요렇게 요런 동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감싸안고 아니 팔을 감싸안고 반드시 이 자세는 허리를 한번 세워주시고 턱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등이 땡기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서 양팔을 벌려서 밑으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고개는 제일 나중에 떨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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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할머니는 안 되겠어 뭐 등이 이렇게 동그래 축구공이야 농구공이야 배 가슴 턱 순이에요 내려갈 때는 자, 살짝 숨 들여 마시면서 고개만 들어 볼게요 숨 들여 마시면서 고개만 들면은 여기 등이 펴지는 느낌이 드시죠? 선생님? 느낌만 그렇지 펴진 게 없잖아 다시 한번 숨 내쉬면서 고개 살짝 내리고
숨 들이마시면서 다시 한번 쭉. 이봐 이봐, 변화가 없잖아. 변화가 들어가는 느낌 드세요? 등이 뻥치시네.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자, 몸, 턱, 가슴, 배순으로 올라올게요. 힘들어. 곧 요가가 될 것 같아. 힘드세요? 세 번째 동작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 네. 세 번째 알죠. 동작은요, 굴렀다가 구르는 건 똑같아요. 굴렀다가 다리를 앞으로 펴신 상태에서 상체가 수그러질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요. 네. 이렇게? 예. 근데 주의하실 점은요, 마찬가지로 항상 올라와서는 허리를 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이 다리가 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억지로 필 필요 없고 살짝 무릎을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 발날을 내 몸 쪽으로 당기시면서 무릎을 살짝 들어주세요. 요렇게. 그럼 뒤에 당기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 자세로 들어가면 돼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허리 한번 나 펴주세요. 허리 안 좋아요. 아,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른 다음에 한번 들어갈게요. 구른 다음에? 네. 여기 뜨고 그래야 등이 펴지기 때문에 자꾸 구르는 거예요. 네. 셋. 그렇죠. 자, 다리 펴고. 자, 자 선생님 이때 뒤로 좀 오시면 이때 발이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앞을 펴면요 쥐가 올 수 있어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발레리나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저희는 이렇게 잘못하면 쥐가 와서 며칠을 고생할 수 있거든요. 절대 이렇게 안 하고 몸 쪽으로 당기셔서 자 허리가 괜찮으시면 다리를 피신 상태에서 양 검지로 엄지발가락을 감아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머리가 먼저 내려가시죠. 머리가 먼저 내려가면 안 되고요. 허리를 쭉 핀 상태에서 자 그렇죠. 가슴, 배. 그 다음에 얼굴이 내려갔다. 네, 턱이 내려가고. 자, 숨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내가 이렇게 다 써. 네. 신기하네. 내가 다 써. 자, 숨 들여 마시면서. 그렇죠. 다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굴렀다가 다리를 90도로만 열고. 90도로만 열고. 자, 90도로 열었을 때 마찬가지로 발날이 떨어지면 안 돼요. 몸 쪽으로 당겨주셔야지 여기가 자극이 와요. 그쵸? 여기가? 네. 그리고 허리를 한번 세워주시고 양 팔을 발 앞쪽으로 놓으시고 자 고개 드세요. 고개는 항상 떨구시면 안 돼요. 고개를 들어서 허리를 한번 쫙 올려주세요. 그렇죠. 올라가죠. 자 올라간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배가 먼저 내려가고 가슴 내려가고 얼굴은 맨 마지막이요. 그 정도만. 요거는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만 해주셔야 돼요. 오늘 모든 동작이 전 양반한테는 무리인 것 같은데. 허벅지 아프시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많이 열지 말고 조금만 열고 하시라고 한 거예요. 조금 여기 조금만 열고 되는 데까지만 네. 열고. 네. 근데 조금 더 여셔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이 정도. 그렇죠. 너무 몸을 아끼면 자 너무 팔이 앞으로 나가지 말고 발보다는 조금 뒤로. 그렇죠. 자 허리 한번 세워주시고요. 고개가 먼저 떨어지세요, 선생님. 항상. 고개를 먼저 떨구시면 안 되고 배, 가슴, 그다음 맨 마지막에. 힘들어. 네. 요렇게. 힘들어. 요게 네 번째 자세예요. 매일 하면은 효과가 있어요. 네. 있게. 다섯 번째 도락 들어갈게요. 다섯 번째 고양이 자세 들어보셨죠? 아까 우리 고양이 있던데 고양이 자세로 들어갈 거예요. 네. 엎드려? 원래는 구르고 앉아서 엎드리는데 선생님 지금 많이 구르셨으니까 구르는 거 생략을 하고 자 고양이 자세로 들어갈게요. 자 엎드리셔서 무릎은 어깨 너비만큼 여시고 자 손 그렇죠. 자 이거 내려갈 때요 선생님 엉덩이가 천장을 향하고 다리와 허벅지와 허리가 90도가 맞춰지면 좋아요. 네 그리고 손을 앞으로 천천히 자 늘리는 동작을 할 때는 무조건 숨을 내쉬면서 하셔야 돼요. 자, 손을 앞으로 천천히.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아요, 선생님. 엉덩이를 빠지지 말고 손이 앞으로. 손이 앞으로 그렇죠. 가야 돼. 그렇죠. 오. 그렇게. 그러면서 천천히 고개를 숙이시고 턱이 바닥에 닿을 수 있을지. 아이고 깜짝이야. 방구 낀 거야? 아니, 달달달달달 떨리고 하실 수 있을 정도만. 자. 몸무게 저기를 못 하네. 네. 그 정도만. 자, 스탑. 턱을 드세요. 턱을 들어서 턱이 매트에 단다고 생각해야지 등이 내려가. 어떻게 해도 전 양반은 등이 안 내려가.
고개를 숙여버리면 등이 또 올라오고 턱을 살짝 들면 등이 내려가요. 자, 스탑. 멈추세요. 호흡하세요. 그냥 천 살살 살살. 아, 그 팔에 힘이 없는 거야. 네, 팔의 근육이 저절로 땅으로 기어 들어가. 팔의 근육이. 그러니까 이 자세를 하실 때는 선생님 고양이 자세를 하실 때는 한 번에 쭉 내려가면 등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그,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갔다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다가 어떻게 숨을 내쉬면서 바닥으로 쭉 떨구시면 등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슴이 바닥에 붙고. 그러니까 아, 단계별로 팔을, 하세요. 네, 단계별로. 팔을 그러면은 네. 여기를 닿게 하는 거구나. 네네. 닿게 드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닿게. 닿게. 바닥에 쫙 달라붙는다. 고양이들이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늘리시는데 자, 일단은 그 정도가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이고 숨을 쉬세요. 호흡하세요. 천천히. 자,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바닥으로 가슴이 붙는다고 생각하고 얼굴 드세요? 턱 드세요? 그렇죠. 그래야지 등이 들어가요. 자, 느낌 오시죠, 선생님?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멈췄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만 더 바닥으로 가슴 쪽으로 쭉 당겨줄게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고개는 드시고 자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요. 선생님 천천히 뒤로 손으로 갖고 와서 아기 자세로 들어가서 잠시 쉬실 거예요. 이렇게. 더 뒤로 물리셔서 그렇죠. 고개 옆으로 놓으시고 잠깐 쉬세요. 자, 놓으시고 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여시는데요. 골반 너비만큼 열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골반 너비가 얼만데 이래요. 그럴 때는 내 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보시면 돼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가 골반 너비예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시고 손은 옆으로 놓으시고 자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무조건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요 허리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준비 자세가 필요해요. 복근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치골이거든요. 치골을 위로 살짝 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올라가죠 선생님. 그 느낌이 들어가면 배에 복근에 힘이 생기시죠. 그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선생님? 그렇게. 요것도 단계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확 올리시면 목 쪽이랑 허리 쪽에 무리가 와요. 그리고 이 턱은 가슴 쪽으로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 본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그 상태에서 숨을 한번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천천히.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한 번만 조금만 더 들어 올려 볼게요. 되시죠? 자, 이때 어때요? 힙 업되는 기분 드시지 않으세요? 광하게 조이면서 관략근 수축에 굉장히 좋은 자세가 이 브릿지 자세예요. 그리고 허리 힘과 등이 들어가는 느낌 드시죠, 여기. 온 전신에 좋은 자세가 이 브릿지 자세예요. 대신 조금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한 번만 더 올라올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가 최선이에요, 선생님. 그 높이 있는 상황에서 세 번을 올라가는구나. 네. 자, 천천히 내려올게요. 항상 숨을 내쉬면서 요렇게. 자, 요렇게 해야지 브릿지 자세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냥 들어 올리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어차피 한 번 할 때 제대로 된 자세로 하면 효과가 한 200은 오겠죠. 할 때마다 한 타임, 몇 타임에 세 타임이에요? 세 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한번 선생님 혼자 해보실까요? 자, 일단 놓고 아, 중요한 거는 이 무릎이 벌어지면 안 돼요, 올라갈 때. 무릎은 안쪽에 공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쪽으로 강하게 조이면서 그래야 엉덩이 근육이 더 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힙업의 효과가 더 많아요. 자, 옆에 놓으시고 자, 숨 들이마시면서 턱은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 그렇죠. 그래야 목이 다치지 않아요. 자, 요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숨 고른 다음에 들이쉬면서 살짝 더 올라오고 선생님도 되세요. 몸이 유연하셔서.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금 더. 자, 완벽하게 엉덩이가 조여지는 거 느끼시죠? 요실금에도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자, 천천히 내려오시고.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버티는 시간이 길면 더 좋아요. 내진 처음이기 때문에 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자세는 혼자 하실 때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돼요. 시간은 늘리시면 되고요, 선생님. 가스 빼기 자세라는 자세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긴장이 되게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다리를 잡으세요. 손으로 감고, 자, 상태를 잡고, 자, 숨을 가볍게 호흡을 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가볍게. 자, 들이쉬면서 턱을 이 무릎 사이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몸을 들어 올려보세요. 그렇죠. 턱이 이 무릎 사이로. 그렇죠. 그럼 몸이 말리면서 잠깐 쉬었다가 후 하면서 다시 내려놓고 다리 살짝 풀고, 자, 다시 한번 턱이 무릎 사이로. 그렇죠. 후. 요 동작 또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해서 등 뒤쪽으로, 이 뒤쪽 근육이 다 긴장이 돼 있었거든요. 브릿지 자세를 하면서. 그럼 또 긴장을 풀 수가 있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다시 한 번만 선생님 들어가 볼게요. 자, 발날 땡기시고 쭉.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오시죠? 다시 내리시고, 요렇게. 요게 7배기. 이게 이 자세가 어디에 좋으냐면요. 소화 안 되거나 변비 있거나 이럴 때 가스 가득 찼을 때 이 자세를 하시면 좀 민망하긴 한데요, 선생님. 가스가 나와? 가스가 나와요. 거기다 더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이렇게 붙이시고 그리고 땡기시면 돼요. 이거를 땡겨요? 네, 이렇게 해서? 상체를 같이 아까처럼. 그러면 밑에서 뽕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름이 가스 빼기 자세예요. 똥? 아니, 헛배 부르는 사람 한번. 예, 좋아요. 변비에도 좋고 가스 빼는 자세도 정말 좋은 자세가 이 자세예요. 그렇죠. 그렇죠. 느낌이 오시죠? 왜 가스가 빠질지. 가스가 없네. 네. 에펙트 넣지 마세요. 뽕하고. 넣으실 것 같아요. 자, 8번째 자세는요. 다시 긴장을 풀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드시고 손은 아까보다 옆으로 바닥을 내려놓으시고, 자, 이 자세의 중요한 거는 90도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발날은 항상 저와 요가 동작이 들어가요 할 때는 날을 항상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릎이 떨어지지 않아요. 무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느꼈던 긴장, 허리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다리를 이용해서. 자, 좌우로 내려갈 건데 내려오실 때는 후. 그렇죠. 고개가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요가를 해보신 것 같아요. 자, 어깨 뜨지 않고. 네, 어깨 뜨지 않고. 자, 달랑말랑 할 때까지만 내려갔다가. 닿지 않고. 네, 달랑말랑 할 때까지. 그리고 들이마시면서. 자, 숨이 저처럼, 아이고, 큰 소리 날 정도까지 들이마시면 돼요. 자, 뭐, 90도로 유지하시고. 자, 무릎 뜨지 않고 그대로 반대로 내쉬면서 후. 고개 돌리시고 바닥에 닿든 말든 손가락에 닿든 말든. 자, 들이마시면서 다시 올라오시고. 자, 이때 무릎이 안 뜰 정도로. 자, 이 운동을 하면 긴장도 풀지만 허리에 근력 운동을 생길 수 있게 해줘요. 허리 근력이 없어서 자꾸 삐끗삐끗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자꾸 해주시면 복근에 힘이 생기면서 근력 운동이 돼요. 그렇죠. 자, 저랑 할 때는 한 3번 하시는데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10번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운동만 따로 하셔도 돼요. 근력 운동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누워서 그냥 요렇게. 대신 무릎이 떠지 않고 무릎을 꼭 붙인 상태에서 90도의 다리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걔네 끈으로 묶고 하잖아, 벌어지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덜해요. 내 스스로 내가 자꾸 조이면서 올라와야지 힘이 생겨요. 네. 선생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조이시면서. 자, 발 떨어지지 말고 발라 세우고 90도 자세 다시 한번 수정해서 들어갈게요. 자, 벌써 허리에 힘이 막 생기시죠? 이렇게 다시 올라오시고 쭉. 이제 내려놓을게요. 무릎 세우고 내려놓으실게요. 자, 좀 쉬세요. 좀 배에 좀 힘이 들어요. 별거 아니구만. 한 30회 할까요, 선생님? 아, 그건 아니에요. 무릎 떨어지지 않고. 무릎 떨어지면 30회는 안 됩니다. 무릎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30회는 안 돼요. 선생님, 그건 안 될까요? 네, 좀 쉬시고요. 자, 이번에는 허리랑 골반, 아까 긴장됐던 골반을 털어줄 거예요. 바닥에 통통통 튀기면서. 자, 손을 다시 엉덩이 옆으로 놓으시고요. 허리를 살짝 들어서 바닥으로 통통 튀겨보세요. 그렇죠, 천천히.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긴장됐던 허리가
이렇게 털어줌으로 인해서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털면서 이 복부 내장에 진동 자극이 가죠. 선생님, 털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장이 움직이게 되죠. 그럼 이거 역시 변비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어요. 천천히. 변비약 안 먹어도 되겠구만. 이렇게 그럼요. 요가를 하시면은요, 요가를 좋아하시고 요가하시는 분들은 변비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이렇게 털어주는 게 변비가 해결된다고? 운동 아까 가스 빼기 운동, 무슨 운동 같은 자세들이 계속 같이 들어가면서 장을 계속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변비가 안 생겨요. 변비는 장이 딱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안에서 굳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장을 움직여주고 자극을 시켜주면 이런 운동은 뭐 밤새도록 또 하건데 시원하시죠 허리. 허리 정말 피곤하실 때는 이렇게 한 30번 50분 정도 하고서 주무시면 돼요. 하실 수 있을 만큼. 자, 그리고 이게 아홉 번째예요. 다 왔어요 이제 선생님. 열 번째예요. 열 번째는 제가 늘 하는 운동이에요. 모든 요가 동작을 하고 마무리로 하는 동작. 자, 모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발 들고 손 들고. 자, 심장보다 발과 팔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가 정세를 하면서 긴장됐던 모든 근육들을 풀어줄 건데 터시는 거예요. 자, 천장을 향해서 턴다. 그렇죠. 그냥 털어주세요. 그렇죠. 막 터세요. 중요한 점은 무릎이 잘 구부리지 않으시면 되고요. 팔도 구부리지 말고 툭툭툭툭.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거 다 나가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세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요. 하루 기분 나빴던 거 이런 거 다 털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리고 싶으시잖아요. 2분 30초 동안은 하셔야지 효과가 있어요. 2분? 2분 30초. 저는 재미있으라고 모래시계 있잖아요. 팔잖아요. 그런 거 여기다 딱 놓고 사우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관 운동할 때도 써요. 그래서 모래시계 뭐에 쓰라고 버렸다니. 아니 아니 아니. 계속 털고서 예. 그러다가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얘를 잡아요. 그리고 잠깐 쉬세요. 떨구지 마시고. 아, 떨구지 않고. 떨구지 말고. 그리고 잠깐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또 털고. 털어. 그렇죠. 그래서 2분 30초를 꼭 채우시고 그래야지 긴장됐던 게 다 풀려요. 많이 많이 털어 주세요. 자, 저희 이제 2분 30초 했다고 해요, 선생님. 아, 힘들어. 그럼 어떻게? 여기가 완전히 자, 그럼 어떻게?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떨어뜨리시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발 뒤꿈치 뼈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들었다가 떨어뜨릴 때는 발을 옆으로 놓고 이렇게 발날이 옆으로 떨어지게. 발날이.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게. 손도 옆으로 툭. 막 털다가 툭 떨구면요, 온 혈이 쫙 돌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이게 툭 놔야 돼? 네. 옆에 다치지 않게 푹신한 데서 뭐 수건이나 뭘 까시고 툭 놓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확 돌아요. 최고의 혈액순환. 피돌기가 요 정도 이렇게 해도 놀래나 보지? 네. 왜냐면 계속 흔들다가 내려놨기 때문에 손끝, 발끝, 우리 말초신경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요 모관 운동은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다 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상된 자세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아무 운동도 안 했어. 정말 부끄러워. 그럴 때는 요거를 2분 30초 말고 4분 정도만 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지정맥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도 서서 일하는 사람. 그렇죠. 제일 좋아요. 그래서 붓기가 빠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가 훨씬 덜해요. 그래. 네. 그래서 열심히 털어주시면 돼요. 무릎 구부리지 말고 열심히 털면 이게 또 의외로 복근에 힘도 생겨요. 여기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네. 지금 왜냐면 다리를 세우고 구부리지 않아요, 않고 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신 운동에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관 운동이라고 해요. 좋으시죠? 자, 이 열 번째 동작이고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럴 때는 사바아사나라고 들어보셨나요? 송장 자세라고 해요, 요가에서는. 송장? 네, 사바아사나 자체가 시체 자세. 중장. 그렇죠. 그렇게 휴식을 깊게 취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다가 실제로 요가 하시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계세요. 운명하셨습니다. 자, 깰 때는 어떻게 확 일어나시면 안 돼요.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손가락 발가락으로 꼼지락꼼지락 대보세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거야. 너 일어나, 너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옆으로 돌아서.
옆으로 돌아서 예, 그렇게 짚고서 짚고 일어나시면 오늘 11가지 요가 동작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선생님.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를 또 10가지를 11가지를 또 해요. 아니죠. 일단 이 동작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동작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 영상은 그냥 재미로 보는 영상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길게 제작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틀어놓으시고 따라하면서 도움받으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너 좀 해봐봐. 너 좀 해봐. 일로 와봐. 나만 남 쉽지 말고. 쉽지 않을걸. 해봐. 저도 막판에 야매지부가 자기를 맨날 놀린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아주 쉽더군요. 자, 등 구를 때는 일단 공처럼 말아서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발 뒤꿈치 찍고 예? 발 뒤꿈치가 저쪽 머리, 바닥을 딱 찍고 네 넘어. 찍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 죽이려고 그래! 자 다리 맞추시고 다리 어깨 너비만큼 여시고 자 야매주부보다 자세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고양이 같네. 고양이 같아. 그러면 가슴을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내려가죠. 요만큼으로 요렇게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월 어느 정도를 지불해야 되나요? 보통 제가 시간당 7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번엔 그동안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효리 씨랑 요가를 같이 하시나?